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운동지께서 확대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 회의가 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확대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와 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 성원들과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일부 무력기관의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 지휘 성원들의 군사정치 활동과 도덕생활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결함들을 지적하고 인민군대 안에 혁명적인 도덕교육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문제가 주요하게 토의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인민군대 안에 혁명적인 도덕교육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군대의 존망과 군 건설과 군사활동의 성패와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새 세대 인민군 지휘 성원들의 정치 의식과 도덕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 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인민군대 안의 모든 당 조직들과 정치 기관들에서 혁명 조열과 도덕 지풍을 세우는 것을 현 시기 당중앙의 용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전투력을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고상한 정신 도덕적 우월성을 발양하기 위한 주되는 과부로 내세우고 강도 높이 진행할 때 대하여 강조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무력기관의 주요 직제지휘 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조직 문제가 취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김성길 동지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해군중장의 군사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김충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항공군 중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한 주요 지휘 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때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김정관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권영진 동지에게 조선인민군 자수 칭호가 수여됐습니다.